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의뢰인분이 도착을, 아, 여성분이시네. 이쪽에 앉으시겠습니까? 아, 제발 이번엔 좀 큰일 아니었으면 좋겠는데. 이때가 제일 긴장돼. 예. 아, 어려 보이시는데. 되게 어리신 것 같은데. 일단 어떤 일로 일단은 저희를 이제 찾으시게 됐는지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이제 남편이 집을 나가서. 예. 그거를 이제 좀 찾고 싶어가지고. 남편이 집을 나갔는데 연락이 안 된다고요? 집을 나간 지는 얼마나 되셨다는 건가요? 한 2년 그래? 정도? 2년 반? 2년 반? 집 나간 지 2년 반이나 됐다고? 그럼 걱정할 일 아니에요?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실종 아니에요, 저 정도면? 네. 근데 보통 이제 실종 신고를 하면은 이제 경찰에 이제 연락을 해요. 그럼 대부분 이제 나가신 분들은 경찰 연락은 받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인이면 연락이 되면 이제 실종 처리는 안 되는 거죠. 아마 이 사연 같은 경우도 그런 절차를 좀 네, 밟은 것 같아요. 집 나가게 된 계기가? 계기는 딱혔고 그냥 평소처럼 그냥 싸우다가 애아빠가 이제 버릇 없고 이런 거를 진짜 싫어하거든요. 지금 홧김에 남편분이 가출을 한 걸로 지금 나오는데요? 그날도 그것 때문에 싸우다가 한 지분에 안 풀려가지고 갑자기 나갔는데 그러고 나서 안 들어왔어요. 그게 2년 반이나 흐른 거예요? 네. 응? 너무 갑자기 뭐 다투다가. 평소에 남편하고 사이는 어땠어요? 그냥 평상시에? 한 좋은 것도 아니고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가정? 그냥. 그게 싸운 적은 별로 없다. 연락 시도는 한번 해봤어요? 네. 몇 번 했었는데. 해봤겠죠. 이제 안 받을 때가 거의 대부분이고 이제 마지막에 받았을 때는 이제 자기가 받더니 욕하면서 연락하지 말라고. 그게 언제였어요? 그게 한 거의 2년? 1년간? 마지막 통화 2년 전이면은. 평소에도 그러면은 자주 싸우시면은 이런 식으로 집에 또 안 들어왔다가 들어오고. 그건 습관일 수 있거든. 지 못하래요. 나갔다가도 그냥 들어오고 그냥 이런 식이어가지고 몇 번 좀 그런 일이 있었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게 좀 장기간으로 길어졌던 거고. 금방 나오는데? 대부분 빽빽이긴 한데 진짜 들도 않는 걸로 그냥 지가 지 기분 안 좋으면은 막 지 혼자 터져서 나가버리니까 약간 습관처럼 돼가지고. 한번 찾아보려고는 안 해보셨는지? 평소 시처럼 나갔다가 들어오겠지 하면서 이제 싶었던 것도 있고 애는 애대로 이제 또 매일 케어해야 되고 그러면서 이제 당장에 일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혼자 좀 못해 저거. 그때 이후로는 크게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당장은 살아야 되니까 아이랑. 그럼 개인적으로 2년 반 넘게 지금 안 들어온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 드는데? 그렇죠. 아내가 제일 잘 알 테니까. 그 이유를 알고 싶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서. 예측 가는 것도 없어요? 아, 모르나 보다. 전혀 모르고. 아, 이거 다일절이라 하기에는 2년 6개월 너무 긴데. 그러니까 너무 긴데 진짜. 너무... 이 가출 기간이 너무 길어. 너무 이상하다 이거는. 아, 근데 진짜 남편분을 찾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결혼식도 안 했거든요. 안 하고. 그러면 혼인신고는 따로 하실 그것도 안 했거든요. 가족도 내미트가 되는데. 지금 그러니까 결혼을 안 했고 애를 낳고. 저희도 일단은 찾아달라고 했는데 일단 실종신고를 해봤느냐 이래 했을 때 일단 사실혼관계 법적인 관계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실종신고가 안 되는 거였어요. 아, 못한 거네.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네요. 그러면 뭐 사실혼관계인 남편을 찾기 위한 어떤 법적인 도움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일단은 법적인 도움보다는요 원론적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이분이 이제 남편한테 청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보면 일단은 양육비가 있을 수 있는 거고 그러면 남편 상대로 해서 일단 양육비 청구 소송을 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보니까 이제 미혼모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의 자식인 걸로 만든 이제 인지 청구를 하고 인지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특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뭐 전입 신고가 돼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또 김사방 찾기거든요 지금. 야, 또 찾아야 됩니다. 그 퍼즐 한 조각을. 예. 자기가 그때 당시 이제 하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불법이다 보니까 뭐길래 불법? 불법이 뭐 어떤 거? 불법이라면 어떤 도박 같은 거? 도박? 네. 남편분이 도박을 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자기가 만약에 법적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네가 배우자가 되게 되면 그게 네한테 다 넘어갈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와, 진짜 최악이다. 그것도 진짜. 안 했거든요. 와, 그거를 저도 바보 같은 게 수긍을 했죠.
위하는 척하면서. 자, 법적으로는 미혼모고 찾았을 때 이제 원하시는 거. 제가 그래도 사과하고 들어오겠다 하면은 받아줄 생각이 있는데 그래도 애한테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근데 애를 위해서 받아준다는 거죠. 네, 그게 네, 크죠. 내가 얼마 찾겠어. 네. 애기 아빠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거부한다? 간단하게 말하면 양육비. 지가 안 들어올 거면. 안 들어올 거면. 네. 최소한으로 책임을 다했으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니, 저는 그것도 그렇고 이제 지가 제일 명의로 해서 차를 들고 나갔거든요. 그것도 안 들어올 거면 그것도 갖고 오고. 아, 왜 참 자기 명의가 하나도 없냐 이 프로그램은. 아, 왜 네 명의가 하나도 없어. 아이, 미치겠네 이거. 자기 명의가 하나도 없어. 아, 차는 좀 자기 명의로 하지. 아, 그럼 지금 차를 계속 타고 다니고 있다는 소리네요. 가져갔으니까 그렇겠죠. 너무 어리다. 근데. 너무 어리다. 저기 이렇게 다 날라오잖아. 어, 많이 날라오는 거 같네요. 아, 이거 제가 이제 들고 나간 차거든요. 조종차 위로 안 찍혀서 날라오는 거 같아요. 저기 또 엄청 또 싸돌아다니나 보네. 어, 사진이거든요, 이거. 과태료 두고 만회분이 해야 되잖아요. 명의가 그렇죠. 만회분 차로 돼 있으니까. 네. 아, 작년 12월에 주차 위반 딱지를 끊었네. 어, 이게 살아있나 보네요. 어. 생활 반응은 있는 거죠. 어, 네. 살아있네. 생체 반응은 있는 거다. 맞습니다. 어, 남편 타고 댕긴다는 거지, 이게. 네. 네, 이거 말고는 없어요. 어디 그렇게 다닐까? 그러게 저기가 어딜까? 미심쩍은 게 지금 도박에 좀 빠져 있는 것 같다, 남편이. 그러면 지금 2년 반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 생활하고 이런 거는 지금 어떻게 그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일을 하기는 하는데 이게 고정적으로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몸 때문에 몸이 안 좋아가지고. 왜? 몸이 또 아프신가 봐요. 아내분도 진짜 힘들었겠네요. 아이 키우느라 혼자. 아, 애 육아하는 게 진짜 힘들어요. 신뢰가 안 된다고 몸이 혹시 어떻게 안 좋다고 하시는 거죠? 아, 그... 아, 또... 이라고 식이병을 앓고 계시고 몸 수치가 떨어지면은 네.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럼 그렇게 된 지는 얼마나 되셨는데요? 지금 거의 7년? 아, 7년 정도 됐어요. 어, 그럼 남편분도 그럼 이 사실은 알고는 계셨네요? 네, 알고 있어요. 아내가 아픈데도 집을 나갔다. 책임감이 이만큼도 없는. 제가 죽을 고비도 넘겼거든요. 세 번 정도 심폐소생술에서. 아, 혼자 책임지고 싶은데도 그게 안 되니까 저는. 아, 또 아이는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제 애 관련돼서도 이제 찾고 싶고. 정말 절박한데요. 상황이 딱하고. 손에 그 종이는 혹시 뭘까요? 아, 이거. 아, 원래는 지갑에 넣고 다니거든요. 네. 네, 이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다 보니까 아, 지갑에 유서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누군가 보면은 이제 뭐 가족한테든 뭐든 전달해줄 거 아니에요. 애 앞으로 이제 해야 될 거라든가 그리고 이제 제 앞으로도 정리해야 될 거라든가. 아유, 아유. 내가 혹시라도 쓰러지면 예. 누군가가 봐서 혼자 이런 거 관련돼서 정리해놓은 거? 기자별로? 뭐 비밀번호나? 이건 이제 애를 위해서 적어놓으신 거예요? 네. 저걸 쓸 때 심정이 어땠을까? 아, 너무 안타깝다. 와, 저걸 항상 지니고 다니는 거야. 아이 때문에 그 유서를 항상 몸에 그러니까요. 지니고 다닌다는 게 그게 너무 좀 마음이 아프네. 참. 아, 소중한 하루하루인데 이런 데 쓰다니 그거 참. 이 진짜 남편이 좀 꼭 좀 옆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너무 필요한데요, 남편이. 그럼 이런 걸 가지고 다니는 거를 남편분도 알고는 있습니까? 그럴걸요, 대원이. 이거는... 그러니까 여태 참으셨던 눈물이 이제서야 나오는 거예요. 참 어린 나이에 참 혼자서 많은... 이 시간에 저녁에 6시 예. 이승혁 분에 예. 이거는 최초로 자리 세운 거고 예. 안석은
최초 34분 9초에 됐고. 네. 7분이 넘어가서 주차가 된 거지. 맞습니다. 시간이 근데 길게 세운 게 아니다. 맞습니다. 잠시 들리기에는 편의점도 없는데. 편의점도 없지. 정차 시간. 밥 먹으러 갈 거면 식당이 두 차 있을 거고. 네. 마트도 마찬가지고요. 8분. 왜 왔을까? 사실 8분은 밥 먹을 시간도 아니고, 그죠? 8분? 지금 대장님 말씀처럼 건설 현장이랑 식당뿐이에요. 근데 이곳에 남편이 왜 왔을까요? 그냥 저는 요 근처에 도박장이 있나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래도 오피스텔 이런 데 안에서 이제 도박을 좀 많이 하니까. 네. 그러면 8분 동안 도박 빨리치고 한번 나오나요? 아니, 아니, 아니. 그러니까 그 길 왜 갔을까가 일단은 저희도 의아했어요. 돈 뽑으러 갔나? 잠깐만, 이게 차를 넘기면은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저 차를 담보로 또 도박 자금을 뭐 얻으려는 그 중고 거래 장면. 중고 거래? 그럴 수도 있죠. 대포차죠. 정탐정님께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저기서? 저 때는 남편이 차를 이제 다른 사람한테 넘겨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건 정말 이제 최악의 상황인데, 봅시다. 이야. 이게 사진이 좀 오래됐는데. 네. 안 난가 모르겠다. 얼굴 기억 안 난가 모르겠다. 단서가 너무 없어갖고.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이제 좀 물어봐야죠, 주변에. 예. 네. 요렇게 혹시 생긴 분인데. 아, 몰랐네. 그죠? 고맙습니다. 아, 이거 한번 알아보면 대박인데. 고맙습니다. 잘 모르겠네. 아, 여기 내보신 분은 여간이 생겼습니다. 제가 지금 사람을 좀 급하게 좀 찾고 있는데. 아, 이거 진짜 김사방 찾기야. 또 7년 전이면 지금하고 좀 많이 다르겠죠. 가게들도 아마 다 바뀌었을 거예요. 사람 좀 찾고 있어요. 실례가 안 되면 혹시 근처에 이런 사람 본 적 있습니까? 왔대! 와, 알아봤어! 잠깐만! 에? 여기 어딘데요? 식당이에요? 식당 지금 아, 일하시는 분이 알아봤어요. 7년이니까 또. 어제 야, 이게. 어제도 왔어. 어제. 어제도라는 건 자주 왔다. 어제도 왔다. 단골이라는 얘기지. 네. 아, 두근거려. 야, 어? 이렇게 또 결국에 기계 다 나오네. 뭐 하시는 분이신지 모르죠. 네, 미용사 같은데? 어? 네? 미용하는 사람이다라는 아, 생각이 들었죠. 그 정도로 뭔가 화려했나 봐. 밥 먹으러 올 때는 혼자 오던 거야. 여자랑 같이 올 때는. 여자랑? 아, 열 받아.